저희가 이건 저희가 31년 된 용산 미술 협회고요. 저희가 이번에 국제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21회째 외국인 작가들과 함께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적인 퍼포먼스면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.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이제 그 많은 조리 미술협회 단체장님하고 또 대학교 현직 교수님들이 많이 참가해 주셨어요. 그런 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우리 용산 미술의 저력이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성황리에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용산에 내년에 거장전이라고 30년 거장전이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한 일환으로 원래는 10호 규격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100호를 출연을 해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100호하고 옆에 있는 하정민 교수님 작품하고 해서 요렇게 요 칸에 있는 건 이제 교수님들 작품이 됩니다.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용산에 거주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작가분들의 아카이브를 저희가 구축 중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그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용산에 차지하는 위치, 용산이 과연 어떻게 용산에서 활동하던 그 작가들이 그 어떤 거를 활동하고 이제 특히 이제 박수근 화백이 삼각지를 활동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그 박수근 우리 아버지 그리운 박수근 3대 가족전을 저희가 근현대사에 없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만들어서 그 작품전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해로 그 이제 그 박인숙 그 박수근 화백님의 장녀 되시는 박인숙 화백님하고 천은규 화백님이 또 이번 전시에 가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 자리를 많이 빛내주고 계셔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국은 모두를 세계하고 승부를 해야 되니까 세계 시장과 그런데 그래 하기 위한 어떤 큰 교두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용산은 특히 한강과 남산을 아우르는 그런 지형적 특성도 있지만 이제 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